안녕하세요. 2021년도 조선해양공학과 대학원 연구실 설명회 수중음향 연구실 소개를 맡게 된 최하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수중음향 연구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중음향 연구실은 성호재 교수님이 지도교수님으로 계시는 연구실입니다. 학부생들을 상대로는 공학수학, 신호처리, 창의실험 강의를 진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 수업을 이미 들으신 분도 있고 아직 듣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공학수학, 신호처리, 창의실험이 직접적으로 수중음향에 대해서 배우는 강의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이 정확히 어떤 걸 연구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기본적으로 바다, 수중에서의 음향학적 현상들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활용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즉, 수중에서 소리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바닥이나 수표면에서 소리들이 어떻게 반사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연구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중음향학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학문입니다. 지상에서는 눈이나 카메라 등을 통해 시각적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많이 사용하는 반면 물속으로 몇 미터만 들어가도 빛이 없기 때문에 수중에서는 시각적인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잠수함 운용 시 적함이 어디 있는지, 뭐 어업 중에 물고기들이 어디 있는지,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와 같이 수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음향 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적함이나 수중 생물체 등에서 발생한 소음 등이 전달되어 오른쪽과 같이 소나에 개측이 되면 신호처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연구실의 연구 분야를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파 전달이나 산란, 반향 모델링에 대한 연구입니다. 수중에서 음파, 소리는 전파되기도 하고, 수중 생명체 등에 의해 산란되기도 하고, 바닥이나 수표면에 의해 반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전파되고 반사되어 수나에 개측된 신호들로 적함이 어디 있는지,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등 수중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면 먼저 소리란 것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특정 지형이나 물체에 의해 어떻게 반사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음파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반향이나 산란 등을 모델링하는 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음파 전달에 대한 물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모델링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션 세디먼트 어쿠스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흙, 모래 등에서 소리들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보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바닥에 의한 영향이 적지만 셜로우 워터에서는 바닥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션 세디먼트 어쿠스틱은 수중음향학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닥의 매질이 여러 사이즈의 입자들로 구성됐을 때 소리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깊은 바다보다 셜로우 워터에서 바닥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셜로우 워터에서 오션 세디먼트에 의한 영향들을 고려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연구합니다. 다음은 신호처리 연구입니다. 앞에서 음파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나 세디먼트를 모델링하는 연구들은 보다 전통적이고 근본적인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모델링하는 것에 더해 소나에 측정된 신호들을 분석하고 신호 처리를 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타겟이 얼마나 떨어진 곳에 있는지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기도 하고 해저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다의 음속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역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호 처리를 통해서 해양 정보를 얻을 때는 전통적인 신호 처리 방법인 매치드 필드 인버전을 통해서 정보를 구하기도 하고 컴프레시브 센싱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법들뿐만 아니라 뉴럴넷을 통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나 뉴럴넷을 적용한 여러 연구들 중 예시로 두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플레이트에 문제가 있을 때의 신호와 정상적일 때의 신호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구분한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건 문제가 있는 신호다, 아니면 정상적인 신호다를 학습된 머신을 통해 구별하는 연구입니다. 차나 어떤 구조물에서 결함이 생겼을 때그 결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더라도 그 이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36동에서 진행한 실험인데 1층, 2층, 3층의 여러 위치에서 공을 떨어뜨리거나 망치로 치는 등 여러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CNN을 통해 이건 망치에 의한 소리다, 공에 의한 소리다 등을 판별하고 소음이 발생한 위치를 판별한 연구 예시입니다. 또 소나 어플리케이션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능동 소나를 통해 장애물을 피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래와 같이 수중 이미지를 복원하는 등의 연구를 합니다. 아래는 사스라는 기법을 통해 이미지를 복원한 예시입니다. 보면 상당히 정교하게 이미지를 복원해서 물고기의 정확한 비늘이나 눈의 형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뭉툭한 외형까지는 복원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씹 노이즈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펠러에서 캐비테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씹 노이즈를 통해 캐비테이션이 프로펠러 어디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추정하는 등의 연구를 합니다. 학부 과정에서 수중음향학 연구 분야에 대해 접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 다른 것보다는 수중음향 연구실에서는 어떤 연구들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과 연구실 방장, 발표자 메일은 아래와 같으니 평소에도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는 연구실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